뭐 조금 것 그 뭐야 네. 이거 지금 다 건져냈거든. 네네. 살 바르고 네. 조금 육수는 저기다 갖다 붓고. 이게 이 살을 발라내 갖고 넣은 국인가 보구나. 그런가 봐. 국은 맛있겠다. 살 쫙 발라내 가지고 그냥. 고기 다 뜯었어? 드릴까요? 어, 줘. 뭐 해초다, 그렇지? 어, 그런가 봐요. 이게 중요한 거라면. 아, 얼마나 좀 대단한 일을 안 해나? 내 생이 국 같아, 느낌이. 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오, 맛있는데요? 맛있어? 네. 어. 오, 맛있는데요? 맛있어? 네. 어. 맛있어요, 선생님. 그래? 선생님 요리 잘하시네요. 아니야, 다 같이 합작이지. 이거 가져갈게요. 가져가. 네. 칭찬까지야. 뭐. 아, 좋아. 내가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아마 잘 먹을 거야. 그래도 어떻든 간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그래도 와서 시간 보내고 하는 게 참 좋으네. 뭐 또 나머지 또 오실 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노력은 해야지. 그렇게 해서 또 오시면 더 좋고. 안녕하세요. 군청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큰아들 용진입니다. 뭐 여러분이 왔다 가셨지만은 어머니가 꼭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힘도 실어주시고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됩니다. 뭐 말씀 필요 없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저희들이 다 알아서 맛있는 음식 저 준비해서 대접할 테니까 꼭 오십시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손님들 오시는데 벌써. 누가? 어. 어 저기 출발했어. 오와 오고 있어. 어우 맛있는 냄새가 막 난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그냥 드십시오, 드십시오. 그냥 앉아 있어요. 어우 잘 되고 있네. 반갑습니다. 아, 이거 맛있어 보인다. 어, 맛있어 보인다. 딱 들어오잖아, 죽인다. 아이고, 난리 났네. 몽크 끓였어? 몽크를 끓였어? 김용고 선생님이. 야, 이거 제주도 바다를 옮겨놨네. 제주도를 옮겨놨네, 섬을. 아이고, 고생했어요. 아이고, 뭐 고생은 뭐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자, 제주 한상이네. 그때 또 옛날 남편이. 옛날 남편. 그래. 옛날 남편이. 먼저 먹읍시다. 네. 아, 자,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그 저 간이 어떤가 하더라 한번 봐요. 국간. 매생이 국 같아. 간이 어떤가 하더라 한번 봐요. 아, 국간 좋다. 어, 맛있어.
수민 씨도 봐요, 관을. 그 맛하고 좀 다르긴 다르네요. 아니, 근데 간이 맞아. 예. 네. 예. 네. 직접 장작 불 피워가지고. 아, 바깥에서 끓였어? 예. 네. 그래서 푹이 잘 됐구나. 네. 근데 오빠 이제 여기에 메밀가루 있잖아. 메밀가루를 해다가 거기다가 뿌려서 넣었어. 약간 걸쭉하게. 첫 번째 끓인 게 이 정도면 환상이야. 어, 맞아, 맞아. 네 뭐냐, 이거 씹히지도 않고? 양하라고. 제주도에서는 양회라 그래. 근데 양하야. 양하. 저기, 응. 장아찌. 산마늘, 산마늘. 산마늘. 거기, 응. 거기에서 뭐 이런 뾰족이 올라온 거 그거 따가지고 그걸 이렇게 장아찌를 했구나. 진짜 맛있네. 귀한 거야, 귀한 거. 아, 진짜 한번 먹어봐야겠다. 귀한 거야, 귀한 거. 아. 맛 되게 특이하다. 이거 진짜 귀한 건데. 난 이거 처음 먹어봐. 향 때문에 호불호가 있어. 향 때문에. 근데 좋아해. 돈배고기가 뭔 줄 모르는 사람이 만든 돈배고기를 먹는 거야? 삶아진, 아, 잘 삶아졌는지. 그거 먹고 이거 하나 먹어봐. 입안이 시원해져. 아우 들어가. 아이고 맛있다. 많이 먹어라. 고기도 잘 삶았어. 썰기가 조금 두께가 너무 두껍다. 잘 썰고 싶었는데 미끌미끌하니까 이게. 진짜 맛있네. 맛있다. 어머, 고사리도 그런 대로 했어. 응. 어, 괜찮아요, 고사리? 응. 오늘은 저기 우리 하나가 했구나. 신부서 두 번 해보더니 이제 일취월장 해가지고. 고생했어요. 네. 수고했어. 맛있게 드세요. 잘했어, 하나야. 자꾸 잘했어. 그게 응용이 돼. 그럼. 그럼 해야죠. 음식은 간만 맞으면 다 맛있어. 그게 조금 아쉽다. 그죠? 이번에 좀 물죠. 그래 다음에 배인아. 있으니까 뭐. 그냥 넌 그냥 있어. 뭐라고 나는 그 입이 아니야 이 사람은? 입이 아니지 너는. 철원. 네 식구는 너밖에 없잖아. 네가 어? 그냥 주는 대로 먹어 그냥. 말도 못하게 하네 이런. 어. 그래도 할 말 다 하잖아. 막어도. 이렇게 먹으니까 꼭 제주도에 와서 먹는 것 같네. 어, 그렇지. 또 요거 요거 딱 갈치, 먹으니까. 아마 제주도에서 서울로 유학 와가지고 아마 제주도가 들썩들썩했을 거야. 제주도가 제주도의 인물이라 해가지고 응? 오랫동안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으니까. 근데 무거워 오빠. 그 대신 책임감이 하면, 있지. 제주도 하면 고두심. 고두심이는 제 제주도잖아. 제주도 사람은 저렇게 생겨 먹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게 어깨가 무거워. 대신 뭐 평소에 하던 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해녀 명칭 끊기면 끊기는 거죠. 그게 무슨 경 큰 대수라. 사람도 주걱 나가시는데. 이제부터는 이 자유한테 열흘이고 1년이고 너네도 말 고치 말라. 해녀는 고치 죽고 고치 사는 일심동체에 나가 몇 번을 말래시니. 오늘도 다른 해녀들 옆에 서시면 죽어서. 그런 거야. 그 고향에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게 그렇잖아. 맞아. 그만큼 책임감이 큰 거야. 그렇잖아. 그때 안 왔으면 고두심이가 없었지. 없지. 그래도 몸에다 오늘 또 카네이션도 하나씩 또 달고 그랬는데. 그치? 어버이날 아니야.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어 그래도. 애들 뭐 그래도 손주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버이날에 우리 아들이 처음 유치원 다니면서 어버이날이라고 유치원인가 초등학교에서 지 손으로 만든 꽃을 와서 그렇지, 그렇지. 처음 달아줄 때 아유 그 웃기지 뭐 말도 못하지 웃기지. 근데 그때 정말
눈물 나올 정도로 그럼, 좋더라. 눈물 나오죠. 대견하고. 대견하고. 난 지금도 만든 거 그냥 그래, 가지고 있어. 그래, 갖고 그치. 있어? 어머, 나도 둘 걸. 뭐 색종이로 이렇게 그래, 해가지고. 그래, 색종이로 그래. 이렇게 손바닥같이 만든 걸. 대견해가지고. 그래. 근데 내가 우리 부모한테는 할 때는 어버이날이 없었던 것 같아. 우리 이제 그러니까 어려서 몰랐어. 그냥 뭐 다. 있었는데도 몰랐지. 나도 뭐 저는 이게 고두심 씨하고 22년을 드라마에서 부부였지만은 그때도 이렇게 내 생각나는 게 아버님에 대한 건 모르는데 어머니 얘기를 참 많이 했어. 어머님에 대한 그 애틋함이 참 있어. 맞아.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있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주도를 내려갔어. 내려갔더니 이렇게 큰 방이었어. 근데 저 먼 산 이렇게 저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앉아 계시고 나는 여기로 여기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왔거든. 근데 그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뒷모습을 딱 보면서 내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느꼈어. 뭔지 알아. 그래서 내가 옆에 가서 이렇게 앉으면서 엄마 나랑 서울 가서 살래? 그랬더니 그냥 순간 있잖아. 이렇게 보더니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뽁뽁 기어가더니 괴짝문을 열어가지고 주섬주섬 이거 옷을 담으신 이렇게 보따리를 몇 개 싸더라고. 그 길로 그냥 모시고 그냥 서울에 와서 5년 살다 가셨거든. 그렇지. 그렇지. 오래 사셨지. 근데 전원일기가 2주에 한 번 뜨잖아. 이제 촬영을 다니는데 근데 전원일기 하는 날은 딱 내려오면서 엄마 나랑 갈래? 이거야. 이러면 그냥 앉았던 데서 요 주머니에서 하얀 양말 꺼내가지고 신고서 일어나 했었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모시고 가잖아. 전원일기는 식구들이 다 가면 아는 얼굴이고 아니지, 우리가 스탠바이 해봐야 무슨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고 그러니까 가면은 오빠를 보면은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장모님 오셨네 그러면서 너무 잘해줘가지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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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너무 좋은 거야 엄마는. 그래가지고 또 내가 찍고 있으면은 점심시간에 모시고 가서 식당에 앉혀놓고 밥 먹이고 있고 그랬지.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그 전원일기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 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 이 친정엄마하고 딸이 살면은 싸우잖아. 너무 믿거라 하고 그래. 왜 막 말을 함부로 그래. 하는 거 있잖아.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래. 우리 엄마가 너무 지혜로운 게 내가 나이가 들면 입을 벌리지 말아야 돼. 주머니가 있으면 주머니만 벌리고 입은 닫고 있어야 돼. 내 입 벌려. 가만히 있어봐 임마. 가만히 있어봐 임마. 왜냐면은 그게 화목이더라고. 맞아. 자기가 곳간 열쇠를 놓은 다음에는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관여할 거 안, 나는 손 들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주시면 잡수시고 그 조금 우리가 늦어지면 늦어진 대로 그죠? 아무런 말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딸 맞아. 입장에서는 맞아. 그럴 수 있어. 정말로 왜냐면은 나 야 뭐 오늘은 무슨 곰탕이 먹고 싶다. 나 좀 너 시간 되면 나 어디 좀 데려가라. 먹든 입이 있을 테니까 아무런 뭐 그런 표현이 없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맞아. 거야. 내가 해줄 수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천상 정말 정말 똥밖에 버려버릴 게 없는 사람이구나. 저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사실 아유.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살다가 이제 애기 아빠하고 갈라섰잖아. 그게 제일 맞아. 불효한 거고 제일 가슴이 아픈 그러겠다. 거야. 아이고. 부모님한테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그거야. 제일 못한 것이. 몇 채 돌아가셨니?
84세 돌아가셨고 어. 우리 아버지하고는 11살 차이야. 아이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94살에 돌아가셨고. 장수하지 마. 그 80하고 90 그 사이에들 이제 나도 가지 않을까 싶다. 근데 그래. 하여튼 뭐 오늘 그래도 저기 뭐야 왔으니 큰 며느리 왔으니까 저기 불안명하고 혜자 언니한테 카메라 보고 인사하면 해. 한번 네, 인사 한번 이제 시간 내서 한번 오. 한번 바람 쐬러 나오시라고. 혜자님은 워낙 두문불출 어딜 나가시는 분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계시고 한 번쯤 식구들 보고 싶다 그러시면 저를 부르세요 언니. 그러면 제가 모시고. 그렇지. 한번 이렇게 나들이 한번 하면 또 이 식구들이 너무 뵙고 싶어 하네요. 대문 박참은 또 힘드니까 살며시 열고 나오세요. 오세요. 오셔야 달걀도 준비했다가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만 하시면 아주 그럼. 좋겠습니다. 그럼.